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은 에르메스 스카프 6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윌리인데요. 트윌리 가격은 25만원. 트윌리를 제가 세 가지로 연출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하고, 그리고 목에다 하고, 가방에다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울리려나? 헤어밴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엔진데요? 두 번만 묶어주시면 돼요. 귀엽죠? 그리고 목에다가 뿌띠하게 스카프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묶어볼게요. 한번 감아주시고,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쏙 빼주시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그냥 티셔츠에도 니트에도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뭐좀 바짝 묶어서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약간 승무원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방에다 제가 감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방에다 묶으실 때는 먼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에르메스 로고가 있으면 로고가 나오게, 이렇게 로고가 있죠. 요거라고 나오게. 그리고 이 사선 모양이 바깥으로 가게 해야지 이쁩니다. 36 가든 파트에다 감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매듭을 묶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지금 이 에르메스 로고가 앞으로 나오는 게 예뻐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묶으셨죠? 그 다음에 땡땡하게 묶어주시고 넓게 넓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넓게 넓게 갈게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벨이. 여기쯤에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예쁘죠? 자, 그 다음, 리본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트윌리로 리본 하나 묶어줘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보이죠? 예. 리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시면 예쁘죠? 예. 그 다음, 가브로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로쉐는 국내가가 29만원. 가로 길이가 약 40cm가 조금 넘는 길이에요. 얘를 하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묶으셔서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혹은 겨울에 코트 입을 때도 그냥 안쪽에 그냥 이렇게 묶으셔서 하셔도 되지만 조금 다르게 묶는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접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길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더 묶어주시면 최대한 길이를 길게 하셔서 뿌띠하게 매듭처럼 묶으시고 빼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다나 보여드릴게요. 반다나는 가로 길이 55cm예요. 가격은 30만원. 약간 쿨톤의 시원한 색깔을 준비해봤어요. 역시나 반다나도 똑같아요. 넓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여유 있죠? 예.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얇게도 하실 수 있고,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놔두게끔 이렇게 해서 길게 묶어보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사이로 큐티하죠? 70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0가래는 44만원입니다. 가로 길이 70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실제로는 70cm가 조금 안 됩니다. 가래는 길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두께로. 이렇게 걸쳤을 때, 스카프링처럼 제가 이 반지를 활용해보겠습니다. 상달 반지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이렇게 끼시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스카프북에 연출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까레, 그리고 가장 유명한 까레, 90까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까레는 59만원입니다. 국내가. 예쁜 까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지가 하고 나와서 수지까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지는 그냥 툭하니, 그냥 툭 걸쳤는데도 예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치기만 해도 예쁜 까레.
이렇게 걸친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툭 이렇게. 예. 트리오링을 이용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사실 이 라벨 있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카프의 정석이죠. 어떻게 해도 예쁘죠? 뒷모습도 예쁘고 예쁜가요? 예, 네, 뒷모습도 예쁘고 예쁩니다. 또 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넓게 넓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타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돌려서 묶는 방법도 참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묶으면 타이 같이 보이는데 스카프링 없으시면 그냥 이 방법 쓰시면 돼요. 자, 90가래 제가 넓게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에르메스 로고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화려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한번 묶어. 이걸로도 하나의 옷처럼 그냥 무난한 옷을 입어도 이 스카프가 그냥 열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패턴의 까레 하나 마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에는. 마지막으로 로랑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랑지 제가 MM 사이즈를 준비했는데 가격은 66만원이고 모양은 이렇게 마름목. 그리고 얘는 70%가 캐시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길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묶으셔도 되고 연출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그냥 이걸 한번 묶어주셔도 되는 거죠. 여기를 묶은 다음에 늘어뜨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길게. 미칠치 TV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에르메스 스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까 뒤에? 뒤 부분? 이벤트 한 번 보시죠. 또? 안 돼! 거덜라!